포장하기가 쉽지 않는 나라, 자유분방한 나라다 보니까. 근데 매뉴얼만 제대로 주면 베트남 입만치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정말, 정말 안 쉬어. 정말 그 강도높은 일을 하면서도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쉬는 그 순간을 행복하게 느끼는 분들이 베트남 분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 현지 인원이 몇 명이에요? 60명. 60명. 처음에 150명으로 시작했다가. 150명이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자동화가 다 됐잖아요. 네. 또 공장이 2,500평, 2,300평. 2,300평. 네. 네. 그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1년 12달 온도가 똑같잖아요. 물론 4월달 되면 되게 더워요. 35도? 네. 좀 느낀다 는데 살아보니까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뭐 견디는 것 같고. 여기는 또 이제 매일 7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네. 8시까지 하잖아요. 매일 야근을.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은 4시 반에 퇴근 시키죠. 가족들을 위한 거니까. 딴 회사도 수요일 날은 5시 반에 퇴근해요. 그 요때는 이제 대부분의 가족들이 모여서 밥 한 그릇 먹는 날, 수요일.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코로나 시국이 제일 먹는 어떤 회장님한테도 기회가 되고 전문의한 장전분한테도 기회가 되고 네. 또 우리 시장 자체도 사실은 코로나에 약간은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진짜 안 들어오시는 건가? 이상하다. 왜 안 들어오시는 거야? 아 진짜 안 들어오시는 생각인 거야?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하기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한번 정말 와보고 싶어요. 베트남에 거기서 어떻게 얼마나 들어오셨을까? 가끔 이제 사진 보내주신 거 보긴 봤지만 내가 보고 좀 놀랍기도 하고 아, 여기 물 만나신 것 같아. 이런 어떤, 요 시대에 딱 맞으시는, 다시 과거로 돌아오셔서 너무 한번 살아보신 시대를 사시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애들. 그렇죠. 네. 애들이 다행히 이제 잘 적응해줬고, 네. 그 친구들의 이제 재능 자체를 발견해줬죠, 저도. 베트남 분들이 정말 손재주가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창조적일 수도 있을까? 요 근처에는 다 이제 가방 공장, 꽃 공장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창의력이나 창조성이 필요 없잖아요. 단순히 맞습니까?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 야, 베트남 분들이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이 친구들의 재능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정말 여기서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도 여기 또 맞았고 여기도 좋은 일도 하시고 여기 뭐 그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작위로 시작해서 도와줬어요. 사실 한 가정이 좀 어렵다면 이 나라 직원들? 직원도 무작위로, 무작위로 여기 마을이 근처에 있잖아요. 네. 여기는 5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네. 천만 원이잖아요. 천만 원. 그럼 이제 뭐 50만 원도 지원해주고 오. 100만 원도 지원해주고 이러다가 아 이러지 말고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하자. 학교에 장학금 기부도 하고 오. 그 앞에 이제 건너편에 고아원이 있어요. 네. 고아원에서 이제 제 앞에 주신 밥사패 까먹었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모르고 살았는데 네. 체계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상당히 행복합니다. 집사람도 이걸 또 좋아해 도와주는 게 되겠어. 200만 원 정도 쓰나봐요. 월? 네, 뭐, 뭐. 되게 기분 좋아요. 여기 같은 한 4, 5살 일 건데, 직원. 그렇죠. 큰 돈이죠. 근데 이제 또 부족해. 200만 원 또. 이, 보너스로 봐도 다 도와주지 못하지만. 네. 근데 뭐 다 돈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이래저래 도와주고 있는데. 근데 생활비 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자, 매수해 주세요. 지금 또 그 저희가 이제 캠핑카를 하니까 저희가 이 외부적으로 많이 알리지는 됐었잖아요. 끈트 네. 씨하고도 일하는 것도 있고 끈트 네. 외교부하고도 이제 같이 행사를 또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연락은 많이 와요. 그리고 또 차도 오면 안 되냐고 오지 말라고 하죠. 대부분 다 네. 뭐 내수할 마음이 없으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압력을 넣어야 대부분 와요. 뭐 세무서나 세관이나 경찰서나 그런 거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쓰던 방법에 당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만나서 일단 뭐 같이 이야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캠핑카 관련 법령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황도에 없었죠. 없었던 일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동사무실을 지하해가지고. 근데 이제 교통 관련 이거 그 이 부처가 하노이에 있어요. 네. 부산이 하노이 쪽에 있잖아요. 네. 그쪽이 이제 그 관련 부처가 있다 보니까. 뭐, 네. 해별하면 2년은 해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막강한 권력이 있고 뭐 돈도 있고 하니까 다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주 관망을 하고 있어요. 아, 2018년도에 캠핑카 전시회가 있었어요. 호치민에서. 네, 네. 그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경비행기 판매에서도 들어오고 보트에서도 들어오고 캠핑카에서 몇 군데 나왔더라고요. 그게 이제 특장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또 베트남 자체도 B클래스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포드 레인저나 그런 차들에 올리는 이렇게 루프탑 텐트? 뭐 그런 것도 수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는 많이 보여요. 내수 시장 또 보고 들어온다면 아마 괜찮은 나라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서도 이제 태국이나 이쪽도 중국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나라가. 그다음에 주변 위성 국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꼭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나라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뭐, 인건비는 물론 차별을 두더라도, 이분들이 일단 손재주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몇 대 생산하세요, 한 달에? 30개 정도? 30개 정도? 제이코빈이 베트남에 들어온 이유는, 결정적으로, 그런 어떤 뭐 팻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창구에서 이미 뭐 팻날 자체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네. 겨울 되면 힘드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팻날 생산이 주 목적이었고 갈피하고 이건 네. 갈피 생산이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갈피 최전 정도라고 그러는데 네. 네. 주울러인 갤포트 공장도 몇 개 있어요. 네. 한국 기업들도 들어있고 메타 이런 것도 뭐 주변 미성 국가에서 많이 만들고. 폴리에스테르도 지금 베트남에서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소재에 대한 그런 구입에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또 뭐 인력들 많지. 발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판넬이야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왔는 거죠, 실제는. 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구 아래 들어가는 거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결국은 원제작 그 재료 생산을 위해서 판넬 생산을 위해서 베트남에 진출을 하셨다가 결국 조립 생산 조립까지 아세이까지 온 거. 그렇죠. 그럼 여기는 결국 C타입에서는 차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면 네. 올리는 도킹만 한국에서 하는 형태. 해외 투자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캐파 자체가 100%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먼 훗날 또는 네. 이제 조만간 네.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준비 단계부터 뭐 하겠다 말겠다는 좀 그렇잖아요. 네. 접촉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영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네. 이쪽에 우리 방식이 네. 저희도 이제 이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해요. 내가 이제 사진을 올린 거를 허락을 해요. 아, 네.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자제를 하다가 네. 지금 이제 컨테이너에 로딩하는 사진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가 이제 단점이 컨테이너에 꼭 들어가야 돼. 우리가 30mm 나왔거든요, 지금은. 30mm 공차로 찍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컨테이너 문은 막고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탁 집어넣으면 앞쪽에 이제 그 이 박스가 딱 록이 걸려요. 이쪽에. 안 움직여요. 뒤에만 이제 스프레이를 받고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폭이 한계가 있고, 높이가 한계가 있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는 우리가 자율이 가능하다. 동인만 제대로 준다면. 한국에 만약에, 장의장님 생각이시면, 한국의 캠핑카회사들이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이런 동남아 쪽이든, 네.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규모가 중요하겠죠.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생산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여기도 이제 투자 허가를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투자 허가 받으려면 금액이 많이 높아졌어요. 1억, 2억이 안 돼요. 네. 5억? 안 됩니다. 10억 되면 넘어가야 되는 거죠. 2장 정도는 생각해 보니까.
근거로 지금 생산 캐파가 되는 회사가 드물잖아요. 아직은. 조금 적게 하더라도 임대 공장도 많아요, 이게. 임대 공장도. 원래 임대는 이제 하청업체만 주게 돼 있는데도, 이제 베트남 정부에서는 조금 그런 거는 편의를 봐주거든요. 그 공장은 큰데, 뭐 생산 설비는 다 갖춰놨는데, 공장 부지는 있고, 놀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를 좀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임대로. 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임대로 들어와서 조금 적게라도 베트남에서 적은 투자를 해서라도, 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싶다면 저는 참 베트남이 시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베트남에 오셔서 4년 만에 판넬 생산 때문에 베트남에 오긴 하지만 네. 모든 공장 설비를 갖추고 결국은 뭐 캠핑카 제작 본능을 버리지 못하시고 제작까지 오셔서 결국은 여기 베트남에서 개발한 첫 번째 차가 그럼 요번에 출시된 차인가요? 그렇죠. 아시아 에비뉴가 처음부터 네. 끝까지 제가 2020년 2월 23일 날 들어왔다가 고립됐잖아요. 네. 와, 그때는 미치겠다. 네. 근데 그때 이전에는 판넬을 같은 단순한 것만 하다가, 네. 사실 이제 저희 모델이 공고차 모델 위주였잖아요. 네. 그전에는. 드림 스페이스. 네. 그렇죠. 뭐 간단한 그런 것들을 치웠는데, 정말, 여기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게 그때 뭐 소문이 흥했어요. 이제, 아, 이제 안 들어오시려나 보다. 영영 갔다. 그런 건데. 그게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캠핑카가 오래 했잖아요. 제가. 예. 정말 제대로 된 걸 만들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이분이었고, 그냥 2년 이상 걸렸는가 봐요. 뭐 완성은 100% 안 됐지만, 양산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요, 근데 런칭 하셨잖아요. 제 도쪽에.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양산 들어가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저거를 이제 좀 더 보완하고 주 모델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아시아 에비뉴는 네. 제이모빌 베트남 공장의 첫 번째 완성차 개발 1호차 네. 순수 베트남인들의 열정을 네. 가지고 만든 차.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년 반 동안 갇히시면서 강제로 격리되시면서 여기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게 기회가 되는 게 속시끄러운 일 없이 여기서 그냥 온리 개발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으셨던 것도 사실 기회는 기회예요. 네, 기회도 이제 제가 또 장종진 전무가 이제 네. 회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참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회사 전반적인 그 친구가 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도 사실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아시아 에비뉴는 기존의 제일모빌 캠핑카 또 기존의 아시아와 어떤 면에서 다르고 기술적으로 우리 유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뭐가 다르냐? 어떤 기술이 달라졌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독일에 몰레로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몰레로. 몰레로. 예. 몰레로. 대형 레이스 A 클래스 대형 캠핑카. 거기 몰레로. 예. 우리 몰레로. 몰레로를 만들더라고요. 예. 여기 동영상을 보니까 판넬을 조립하는 공정이 원래 틀리더라고요. 크기는 옆 판넬이 있고 이렇게 위에서 던져요. 상당히 독특한 공법인데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단순히 바깥에만 커버하는 역할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판넬 조립 방식을 바꿨죠. 프로파일 또 다른 걸 바꾸고 판넬 두께도 바꾸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소재도 바꾸고 결과가 생기는 게 알루미늄 프로파일 쪽이 많이 타고들어와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일단, 프로파일 모양대로 생기고 그랬다. 근데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전기 배선이 갈 데가 없어요. 전기 배선이 그냥 폰에다 노출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니스만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니스만 비셔코프. 네. 예,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유럽의 가장 고급 회사들만 찍으셨는데, 거기가 그 상구장 가구를 조립하는 게 유튜브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걔들 이제 상무부 뭐 이런 거 만든 거 같죠. 또 저희가 또 이태리에 그레시가 많아요. 예. 네. 이태리 애들이 또 그런 독일에서의 가구 납품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조립하는 공법 자체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레로나 니스만 비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 더블 플로어잖아요. 데드랩스인 거도 그렇고 고구를 일단 채택을 하면 좋은 게 물탱크, 오스탱크, 보일러 뭐 온갖 장비들을 데크 하부에 들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플로우 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를 깔리니까, 물론 좀 어렵죠. 작업 공기 자체가. 네.
동파이프라든지 이런 걸 다 밑에 숨기고. 그다음에 근데 걔네 차는 그게 로우 프로파일, 그니까 그 뼈대 자체를 그 어디야, 알코나 이런 데서 로우 샤시로 만들어 갖고 납품이 되니까 바닥이 낮아지고 상부가 올라가면 되는데. 아니, 200호는 똑같아. 그래요. 200호는 같은 베이스고. 네. 다른 너무 높아지지 않나요, 차가? 지랄은. 안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걔들 차하고 다 차이점이 뭐냐면, 걔들은 샤시를, 네, 이렇게 공부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예. 그렇죠. 스트립 샤시라는 걸 가져와가지고, 네, 이렇게 핸들하고 대시보드를 엔진 위로 올려버려요. 네. 근데 지금은 핸들하고 대시보드가 이 엔진 뒤쪽에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핸들하고 대시보드하고 이 전체를 엔진 위로 박아요. 그럼 이제 대시보드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지잖아요. 네. 그 공간이 막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복층을 하더라도 한 400mm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복층 구조가 너무 높으면 운전석을 오르내리 힘들고. 네. 그래서 300mm를 우리는 했어요. 300mm를 복층하고. 그래도 물탱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물탱크가 30cm 공간이 큰 거. 면적으로 따지면 큰 거고. 부담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열 관리력을 얻고 일단 그쪽에 상당히 많은 차이를 뒀어요. 네. 벤틸레이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래쪽에, 네, 공기 정화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전체 공기가 다 순환을 하도록 지금 다 뚫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열도 핸드 쪽도 저희가 단열을 두 번 쳤거든요. 그것도 그래야 되니까 에어컨이 자유롭게 설치하고 싶더라고요, 실외기가. 에어컨 또 지금 개발한다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아, 그 에어컨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제 캐리어 에어컨을 쓰는데, 가정용 에어컨의 장점이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전기도 적게 먹고. 근데 이제 이 어려운 문제가 실외기가 어떻게 공조를 잘 하느냐. 아, 그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베트남이 또 이제 에어컨 개발하기가 좋은 게 온도가 항상 30도가 넘잖아요. 한 2년 동안에 이제 돌출하고 또 이제 벤틸레이션을 개발했죠. 팬을. 환기팬 개발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이게 복합, 무슨 몰드래요. 네. 이 칼이 안 빠진다고 아. 하면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대기 복잡하게 빠져나와야 그 팬이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좀 많이 투자해서 했는데, 일단 공조 쪽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2단 데크가 생기면서 복층 구조에, 네, 플로어가 복층 구조를 만들면서 하부에 공조나 뭐 보일러 설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벤틸레이션도 좋아지고 에어컨에 대한, 네, 구조도 좋아지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네, 한국하고 달리 일렉이 넘치잖아요. 네. 이제 한국 같으면 이렇게 난방을, 네, 바다 난방을 꽃으로 깔아가지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광열판을 만들었어요, 알겠지만. 먼저 두 번째 파울판에 홈을 파요. 거기다 알루미늄을 이렇게 광열판을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자료를 드리겠지만, 그 속에다가 동파이프를 넣었어요. 9.05파이프. 실제로 이제 그거는 이제 노동 지각층이 되겠죠. 용도도 해야 되고, 밴딩도 해야 되고, 다시 그 후에 이제 GI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동파이프를 넣어가지고. 반전적으로 쓸 수 있다. 예. 네. 옆에 말 바닥에. 바닥에. 네. 그러니까 다 동파이프를 깔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사실은 이제 불가능해 가까운 일이지만, 네, 근데 그런 인프라들이 참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거 같아요. 뭐, 딴 것보다는 공조 시스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IoT 오래 같이 개발했잖아요. 네. IoT가 가진 게 어마무시하더만요. 뭐 안전부터 시작해서 웅적 시동, 뭐 온도 컨트롤, 뭐 온갖 걸 IoT로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IoT도 이제 저희가 인공으로 등록하니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와야 여기서 완전히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도 관세 안 물고. 관세 안 물고. 얼마나 착한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기 쪽이나 모든 걸 이제 2년 내에 개발 기간을 끝치면서 솔라 판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우리 차에 맞춰서 개발했는 거잖아요. 한 장에 480W짜리인데 그럼 에비뉴 V로 같은 경우는 480W짜리가 5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2.5kg? 2.5kg.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시간은 많이 걸리고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상당히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일 거예요, 사실은. 피니쉬하고 네. 그거 요번에 지난번에 얘기 한번 하셨는데 네. 이태리 유럽 관광지입니다. 우리 기존에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벽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늬목에서 뭐 시작해서 HPM 뭐 이렇게 넘어와서 네. 지금까지 오셨다는 게 어떤 거? 유럽의 카라반이나 모톰에 쓰는 차들은 다 피니싱 부위를 쓰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이태리에 H밴드 머신을 사러 갔어요. 네. 거기 갔더니 그 카라반 가구가 있더라고요. 트리가노 그 라벨이 붙어 있어요. 네.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러니까. 아주 나를 무식한 듯이 보다. 아니 이런 마감자를 몰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콤프라스라는 회사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네. 콤프라스.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뭐 진짜 그렇게 걔도 무식한 듯이 바로 보대. 이걸 몰라? 성에 받아가지고 이제 데코 프린터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샘플은 많이 왔어요. 이게 좀 샘플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걸 보내줬어요. 네. 이렇게. 아, 네. 이게 저희 패턴하고 비슷한데. 네. 네. 이 카라반 패턴들이래요. 카라반 아마 이 사람들이 트리가노 그룹하고 네. 아드리아 쪽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거는 지금 이제 원지고, 거기다 네. 이제 안티박테리아, 네. 안티스크래치 옵션이 네.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디자이너와 같이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캠핑카 전시장에 갔어요. 이태리. 가서 이제 컨셉을 찾고, 그 디자이너가 25년 전 모인 일을 했대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만의 고유 디자인이 되는 거죠. 오크 계열이 있잖아요, 저희께.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개발했어요. 클래식, 그 다음 다크, 화이트, 세 가지로 했는데, 일단 품질 만족도나,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용이한 게 장점 같아요. 또 이렇게 이제 베트남에 엣지 공장도 몇 군데 있어요. 이제 샘플을 보내면 거의 90% 동일하게 만들어줘요. 그것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자체가 가지는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가공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후가공을 수리도 쉬워요, 이게. 그런 장점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니싱 오일을 많이 쓰지 않겠어요? HPL에 비해서는 그리고 단가도. 가공이 쉬운 게 제일 중요한 단가도 다르죠. 착해요. 네. 지금 사실 저희도 애먹었던 게 뭐냐면 네. HPM이 결국은 하이프레셔 멜라민을 하이프레셔 고압으로 누르는 거냐 그렇죠 사실 네. LPM, HPM 네. 하이프레셔냐 로프레셔냐 차이가 뿐인데 문제는 너무 무겁고 일단 네. 무거워요 굉장히 스크래치는 아주 무겁죠 네. 근데다가 곡면 가공이 안 되는 거야 제일 큰 건 우리는 아 우리 좀 우리 차 아시지만 보셨겠지만 네. R 값이 우리는 또 아이덴티티인데 엄청나더라고요. 엄청 R을 많이 줬는데 이 망을 하면 R이 처리가 너무 힘들어. 여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서 고생했어요. 좋아 HPM이든 뭐 무늬목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마감재가 너무 다양하지 않다. 아,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에서 쓰고 있는 건데 네. 카라반이나 캠핑카에 쓰려면 결국 경량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이 건축 자재들은 경량화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가공성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호일이라는 게 결국은 뭐 피니싱 호일이라는 게 호일이 결국은 뭐 싸는 네, 호일 아닌 호일처럼 네, 싸는 그렇지. 개념이니까 네. 싸는 건 뭘 어떻게 싸든 쉽게 살 수 있다고 막 가공이 쉽고 무게도 가볍고 거기다가 지금 데코 프린팅이 잘 돼 있는 네. 여러 가지 재질의 데코 프린팅이 되는 호일이 있다면 네. 좋은 거죠. 우리 유럽 차를 보고 사실은 좀 부러워했던 부분도 그거긴 해요. 뭔가 질감이 있어. 그냥 네. 프린팅이라고 그냥 그 맨드롬 프린팅은 아니니까 질감이 있고 나무 질감이 있는데 나무는 아니야. 무늬목도 아니고. 근데 요게 저 데코 그 피니시 포일로 이게 감쌌던 것들이고 거기다가 한국 안티박테리아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그거 더 넣어가지고 카라본 옵션 비싸게 받아요. 안티박테리아. 우리도 거기 좀 멀리 해야 되겠네. AS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저는 제일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단어가 전사장 네. 나와! 이거 장사장 어딨어? 슬퍼 누구나 장사장 나와 장사장 보이나? 흑백이 안 보이고 말이야 어저께 장사장이 아닌데 사실은 저도 나이가 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나가가지고 장전문도 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마 공사가 거의 다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에비뉴 전시장이 이제 일축 센터에 들어가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말씀하는데 네. 여기서 다 해가면 중간공장에 사실은 인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인원 중에 일단 순차적으로 일쪽으로 보내요. 일쪽 서비스센터. 서비스센터. 아마 3명이 더 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축산 조립동, 피동 있는 애들이 우리 직원들이 3명 정도가 일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실제는 이제 우리가 소통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대리점 체계로 하다 보니까. 네. 손님들은 답답하죠. 손님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량 생산 체계로 해서 대리점에다가 장미라든가 넣어가지고 일쪽에 전시장이 생겨요. 에비뉴 전시장이. 뭐 공급차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직접 판매를 해요. 물론 우리 영업사원들이 판매를 하지만 하고 직접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카페가 될지 어떤 채널이 될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AS 쪽으로 일단 3명이 보강이 되고 하나의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고 실제는 이제 대리점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네. 부산, 네. 성주, 그 다음에 이제 본사. 네. 본사가 지금 당장은 일단 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잖아요. 뭐 마지막 그 그쪽도 대리점으로 가고 대리점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바는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 관리 그다음에 이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잖아요. 답이 없다. 네, 답이 뭐, 없다. 뭐 그 얘기도 사실은 장사장 나와도 있고.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저도 장사장 나와. 제일 많은 거 같아. 우리 회사의 대표인 용어가 장사장 나와. 어디였어? 코빙이도 안 보여. 제일 모빌 차들이 사실 고가고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사장이 나와. 이놈 오라 그래. 막 아 근데 뭐 사장 나와는 만성이 돼가지고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 안 나가. 안 나가. 베트남 입도 못 나가. 일단은 그 고객분들이 사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 제리 모빌이라는 차를 샀는데 믿고 샀는데 사장 너무 코빼기도 안 그렇죠. 그 또 양 이제 주문 제작에서 양산 체제로 제리 모빌은 바뀐 상황. 거기에 고객들이 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물론 제일모빌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객들이 이런다는 건 아니겠죠. 아유, 물론 이제 그, 뭐 그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고 고객 불만이 쌓이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거는 제일모빌이 풀어야 될 문제. 풀어야 돼. 제 고객이 풀 수는 없고 고객 보고 야 그래 이해해 이럴 수는 없는 거는 맞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가 일어나되고 또 이게 답이 없다. 이 얘기는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금 1억짜리 차를 샀는데 1억 5천 요즘 1억 5천씩 주고 차를 샀는데 물어봤는데 답이 없다는데 고객분도 자꾸 게시판에 물어보고 답이 없다 그러면 안 돼. 그건 난 잘못했어. 게시판에 물어보고 왜 답이 없냐고. 1억 5천짜리 차를 왜 게시판에 물어보고 전화해야 돼. 근데 전화해서 안 받으면 고객이 욕 먹어야지 제일 고객이. 근데 그런 통로를 일어나하고 오프라인에서 좀 강화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완제품을 대신에 주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그죠? 네. 실제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서 완제품이 나가잖아요. 네. 뭐 물 테스트하고, 전기 테스트하고, 전기 뭐 결선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래 나가는데, 참, 그게 참 단시간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아주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뭐 출력하차 이제 300억, 뭐, 이렇게 좀 하는 거. 중견기업이죠. 근데 이게 과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 고객분들을 아마 잡죽이라 할 것 같은데. 그니까. 앞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주신 분이니까, 우리 뒤에서 이렇게. 제목이 심하게 돈을 받았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저희는 뒤에서 보면서 그래요. 야, 우리가 저렇게 돈을 받아서 죽었을 거야. 매출이 정말 좋았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업계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그 리딩 하면서 이제 고객 불만이나 이런 것들, 고객들도 이제 적응해 나가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어찌됐든, 뭐, 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너분들이. 물론, 당연히 워낙 차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저도 알고, 개발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고, 근데, 그것도 다행히 장전문님이 한국 업무를 맡아서 잘 리딩해 가면서 또 협력업체들하고 잘 또 끌고 가는 모습 보면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일단 앞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정전문님도 있고 네. 장과장님도 있고 과장님들도 네. 저는 이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일단 제가 또 캠핑카를 언제 좋아하잖아요. 네.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네. 또 애들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과정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일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뭐 네. 50 뭐 조금 넘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공간이 사실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왜 여기 앉아서 우리 했냐면 코로나를 피했으니까 여기 보면 냉장고가 다섯 개나 있대요 다섯 개 있으시대요 코로나 때 여기서 직원들 밥을 다 직접 냉장고를 다섯 개를 사다가 삼성 저 비싼 냉장고를 사서 다 해서 직원들 다 두어 계시고 저 사무실이 저쪽에 있는데 사무실 사장방은 공장장한테 주셨다 그러면 식탁 같은 여기에 요 공간에서 요리도 하고 이 공간에 방을 옮기셨어요 보니까 네, 좋아요 여기 그냥 노트북 갖다 놓으시고 네, 여기서 일하시고 네, 만족스럽다 요 앞에 보니까 또 아까 입구에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바닥 레이아웃 작업하는 공간을 앞에다 두셨더라고요 네, 네. 일부러 두셨대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다가 그거는 직접 챙기셔야 된다 시작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열정을 보면서 제가 아 참 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희 새벽 0시 반에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지금 쌓이고 고침이네 차를 보내주셔서 호텔에서 자지 말고 여기 숙소에서 와서 자라 그러셔서 그래서 여기 한국 시간으로 한 5시 4시에 도착했어 여기 시간으로 도착하고 3시에 도착했어 5시에 도착하거든요 3시에 새벽에 왔는데 방이나 뭐 이런 숙소나 이런 되게 한국 분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수건도 준비해놓으시고 다 준비해 주신 게 정성이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기도 하고 3시 반에 오셨어요 아, 네, 3시 반에 오셨어요 3시 반에 갔어요 3시 반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빈농에서 호치민 옛날 사이공이라고 호치민 공항까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가는데 지금 차도 제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기사님이 없어서 공장 직원분들이 직접 데려다 주러 가셔서 같이 가고 있고요 2박 4일 정도 되는 짧은 일정이었는데 뭐 보고 굉장히 많이 보고 느낀 것도 있고 처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말씀드렸지만 캠핑카 회사로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한 케이스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그 코로나 시작이 되기 직전에 나오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갇히셨다고 인터뷰에서도 짧게 이야기하셨지만 갇힌 그 4개월 3년 정도 오셨죠 2, 3년 동안 정말 한국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진짜 왜 안 오시는 거냐 뭐 못 오시는 것도 있었지 처음에는 되게 우리도 의아해하고 도대체 어떤 일을 여기서 벌리시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 4년 만에 제가 와서 보고 지난번에 한번 한국을 오셔서 이제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있으셨고 해서 저희도 왔는데 4년 만에 왔는데 정말 많은 걸 혼자서 이뤄내셨다라는 것도 놀랍기도 하고 존경스럽다 정말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늘 제가 보면 좀 투박하고 약간은 이렇게 거친 듯 하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런 성격이시고 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새로운 걸 하시고 이런 스타일이셨는데 이렇게까지 판을 키우고 해외에 오어서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을 한때 뭐 처음 시작할 때 150명을 데리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50-6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뭐 직원들하고 또 하나하나 직원 하나하나의 개인 사정들을 다 알아가면서 이렇게 또 같이 가족처럼 데리고 일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대단하구나 정말 제일모빌 베트남 공장에는 한국 사람 장수탁 대표님 한국 분이세요 한국어 통역도 없으시고 영어로 하시는 직원이신 한 분 영어 통역 한 분만 계시고 이런 환경에서 저렇게 공장을 꾸리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새롭게 이제 생산 라인에 맞춰서 양산할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가고 또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 한다고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뭐 이런저런 다른 평가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아 정말 업계 우리 선배님으로서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인상을 받았고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출장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4년 차, 저도 이제 회사를 시작한 지 4년인데, 아, 제가 해왔던 것과 또 이렇게 해오신 게 역시 또 다르구나. 이 저력이라든가, 그런 게 늘 제일 몸이라면 내 집 좋다. 뭐, 오래된 회사, 또 제일 많이 파는 회사, 제일 큰 회사, 캠핑카에서는 그랬는데, 정말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도 좋았고, 아, 또, 돌아가면서 이 모습을 영상으로도 소개하겠지만, 한국에 우리 그 같은 동종 업계에 계신 회원사, KRV의 회원사분들도 한번 저를 모시고 와서 보셔라. 이분이 혼자 와서 이렇게 많은 걸 이루셨더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다시 모시고 들어와서 한국분들, 한국의 캠핑카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 전에 유럽 가서 선진 공장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여기도 한번 우리가 굳이 유럽까지 안 가도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분의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하면 더 와닿을 수 있고 더 동기부여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와서 좋은 분들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 뭐 제일모빌도 고객분들 투어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는데, 아무튼 자랑스럽습니다. 되게 제일모빌 파이팅 하시고, 정말 건강 잘 관리하시고 생기셔서 여기서 멋지게 성공을, 더 크게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